제가 특별히 세 개를 잡은 거는 첫 번째는 오염된 빛, 그 다음에 따뜻한 빛, 그 다음에 깜빡이는 빛, 이라는 화두로 간략하게 별이 도대체 무엇이고 별이 우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무엇을 밝혀주었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염된 빛이라는 타이틀을 잡았는데요. 오염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고대인들은 별을 어떻게 봤을까? 그 얘기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늘의 움직임. 이게 하늘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죠? 옛날 사람들이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아마 이런 거였을 겁니다. 정말 아름답다, 질서 있다, 그리고 영원하고 순수하다. 비록 이 땅은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늘은 우리가 의지할 만하다.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질서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의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신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고대의 히랍 사람들은 천구가 불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이데아에 속한 영역이고 신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순수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하늘이 과연 이렇게 아름답기만 했느냐? 가끔가다 이렇게 혜성 같은 게 다가오기도 했죠. 우리가 믿을 거는 하늘밖에 없었는데 심지어 하늘도 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웠을까요?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혜성이라든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이런 혜성이라든가 새롭게 폭발하는 초신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손님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별이라는 뜻이죠. 이런 거를 보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저런 변화, 하늘에 있는 변화가 천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대기 어딘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천구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1550년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1600년대 한 99년간에 해당하는 시기를 천문학의 99년이라고 합니다. 이때 티코 브라헤, 케플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활동했던 시절이죠. 이때부터 우리가 하늘에 대한 관념이 정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초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해요. 태양빛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뉜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프라운호퍼라든가 월라스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1800년대 초에 분광기를 굉장히 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분해능이 상당히 좋은 분광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태양빛을 분광기를 통과시켜 보니까 깔끔하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만 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배웠던 시절에 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지저분하다.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태양빛이라는 게 이렇게 깔끔하지 않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학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다면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여기서부터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프라운호퍼 선들, 이런 흡수선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일들을 알아내게 됐느냐. 사실 20세기까지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이 필요했는데요.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서 밝힌 것은 뭐냐 하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이지 않고 양자적으로 띄엄띄엄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수소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 두 번째로 높은 것, 세 번째로 높은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광자 하나가 딱 이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원소와 상호작용을 하면 그 광자 하나가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 하나를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흡수선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는데 광자가 하나가 와가지고 어떤 원자, 수소, 뭐 철 이런 것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정한 파장대에 광자들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 파장대에 있는 빛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원소마다
이 흡수선을 만들어내는 파장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소, 힐륨, 리튬, 그리고 산소 보시면 알겠지만 다 흡수선의 형태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빛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파장대에서 어떤 종류의 흡수선이 나온다라는 걸 볼 경우에 아, 이 별이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별이 좀 따뜻하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따뜻한 별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태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밝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밝냐면 태양이 1초에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에 해당해요. 엄청나죠? 1초 동안 그런 에너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언젠가는 다 소멸이 돼야 됩니다. 중력 에너지 혹은 방사능 분기 에너지 이런 거 다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거를 태양의 밝기를 가지고 과연 얼마 동안 그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천 년밖에 되지 않아요. 당시에 이미 사람들은 지질학적인 증거 그리고 생명의 진화의 증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적어도 10억 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천문학자들과 지질학자들, 생물학자들 사이에 도대체 우주의 나이, 태양계의 나이, 지구의 나이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이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제 놀랍지도 않게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요. 이는 MC제곱이다 라는 유명한 방정식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정말 처음으로 수소 핵융합 가능성을 생각했던 사람이 또 역시 놀랍지도 않게 아서 에딩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해서 헬륨을 만들려면 수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헬륨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질량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수소 질량 4개의 총 질량 그리고 헬륨의 질량을 비교해보면 수소 4개의 질량이 조금 더 많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데 E equal MC 제곱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질량의 차이라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전물리학에 따르면 이런 수소 원자 두 개가 부딪히면 이렇게 뒤튕겨져 나가야 정상인데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양자 터널 효과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이분이 발견한 건 뭐냐 하면 비록 이런 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벽을 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양자역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런 벽을 통과할 확률이 적지가 않다라는 걸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거예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 하면 바로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벽을 향해서 막 돌진해 가는데 갑자기 벽을 쑥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발생할 수 없는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확률적으로 비교적 높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정말로 양자역학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없다면 우리는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마치 연금술과 같은 거죠. 새로운 물질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수소 두 개가 헬륨으로 만들어진다. 옛날에 사람들이 금을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발견한 게 지구에서는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어떤 원소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별 내부에서는 저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별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면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또 산소가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금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별 내부의 온도는 높으니까. 실제로 항성 진화 계산을 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결국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 가장 결합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철입니다. 그러니까 철까지는 적어도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항성 진화 이론에서 검증을 끝냈습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철과 철끼리 결합을 해서 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극도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전자기력의 청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철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철이 오히려 분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웬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근데 초신성 폭발하는 과정에서 별 내부에서 많은 양의 중성자들이 쏟아져 나오면 중성자 자체는 아무런 전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성자 포획 핵융합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거를 지지하는 관측적인 증거도 사실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별 내부에 별이 왜 따뜻한가, 도대체 별이 왜 에너지를 만드는가,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과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간 물질 내부에서요, 그러니까 별 사이에 존재하는 구름들, 이 내부에서 별들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무거운 별이 만들어진다, 태양 질량보다 한 10배 이상이 되는 별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수많은 중금속들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합니다. 산소, 규소, 황. 별의 질량이 태양같이 작다, 우리 태양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래서 이제 적색 거성이 됐다가 별의 표피층을 다 우주 공간으로 날려 버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탄소와 질소 이런 것들을 우주 공간으로 내보냅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과자 봉지 안에 가득 들어있는 질소,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자 봉지 안에 질소가 담겨지기 위해서는 이런 복잡한 우주의 진화 과정이 필요했다, 질소도 결국은 역사적인 존재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주는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암시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저 역사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인간은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태초부터 어떤 설계된 것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우연히 탄생한 역사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이런 물질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138억 년에 해당하는 우주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 몸 안에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과거 어느 시점에는 우리 몸도 별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죠? 깜빡이는 별빛이다. 사실은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별빛이 깜빡이는 거는 잘 느끼실 텐데, 하늘의 별이 깜빡이는 이유는 지구의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별빛이 깜빡이는 거고요. 제가 지금 깜빡인다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 보다 더 본질적인 깜빡임에 대해서, 보다 더 미세한 깜빡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천문학자들이 간절히 외치는 소리가 바로 저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거기 누구 없느냐라고 지금 하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체를 찾는 일, 외계의 생명의 증거를 찾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외계 행성체를 어떻게 찾느냐? 사실은 별들이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행성을 직접적으로 관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게 최근에 발견을 하기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행성과 별을 구별하지를 못해요.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별빛이 깜빡이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해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선 방향 쪽으로 행성 하나가 이렇게 쑥 지나가면 행성이 표면만큼은 별빛이 가려지기 때문에 별빛이 좀 어두워지겠죠. 그러니까 별빛이 이렇게 밝다가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면 별빛이 약간 이렇게 어두워지고, 행성이 이제 완전히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예전의 별빛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면 이런 현상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이걸 통해서 행성이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행성의 주기는 얼마나 되는구나, 그리고 행성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구나, 그걸 통해서 또 행성의 질량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별빛하고 행성이 지나갈 때의 별빛의 차이가 불과 뭐 한 만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천문학의 수준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만분의 1 정도는 쉽게 가려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외계 행성체를 찾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천문학자들이 뭘 하느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